1차랑 2차는 거의 다른 게임의 수준으로 천지 개입을 했는데요. 뭐 기본적인 게임 시스템은 똑같지만 어떤 그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그 완성도라든지 아니면 쾌적함이라든지 1차 때 했던 부분까지는 거의 다른 게임 수준으로 많이 거듭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 그래픽도 이제 다른 소울 시리즈하고는 좀 차별되게 약간 카툰 같은 그래픽이어가지고 확실히 차별화됨이 느꼈고, 게임도 뭐 액션도 괜찮고 일단 패링할 때 손맛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게임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스킬들을 좀 더 잘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몰아쳐서 그 잡는 맛이 좀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1차 때보다. 어떤 스킬을 찍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스킬을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플레이 스타일이 되게 창의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확실히 달릴 때 빨라지면서 싸울 때는 무거운 느낌을 주니까 저는 그 속도감과 무게감의 균형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펙트, 타격감, 패드에서 오는 진동이나 그런 것들이 3박자가 좀 맞아떨어져서 그런 느낌이 좋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호탕하고 화려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액션성이 넘치는 게임은 그렇게 많이 찾아보질 못했거든요. 뭐 아무래도 보스전이죠. 이제 다양한 보스전들이 이제 각각의 매력을 다 뽐내고 있고요. 네, 보스전은 여태까지 즐겼던 게임들 중에서 거의 탑급에 들어갈 정도로 재밌게 했습니다. 보스전이 가장 재밌었는데 보스전 때문에 기대를 했었어요. 대치된 상황에서 1대1 싸우는 이 과정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패턴도 굉장히 단조롭지는 않아서 패턴 익히는 맛도 있고요. 그거를 하나씩 파해가는 그런 재미 때문에 기다리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운드였거든요. 배경음 자체는 저는 정말 훌륭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기에는 애니메이션 3D 카툰 렌더링이지만 분위기 자체는 그 어느 것보다 깊고 그 주인공의 지금 그 현 상황을 되게 잘 묘사하고 있다고 느껴서 저처럼 재미도 느끼고 스토리 중요하게 여기고 분위기 뭐 BGM 중요시 여기는 분들 사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카잔에서 제가 이제 기본기가 되게 잘 돼 있었다고 느끼는 부분이 그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턴이 이렇게 꽉 막혀 있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저는 되게 좋다고 느껴졌고, 왜냐하면 그 부분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게임들도 상당히 많아서, 근데 카잔은 그런 부분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게임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상 너무 놀랐고 너무 즐겁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게임 좀 많이 만들어서 즐거운 경험을 다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테스트 기간 동안 계속 지켜봐 주시고 저희 의견 들어주시고 하는 거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거 알고 잘 알고 있으니까 정식 출시까지 많이 힘내가지고 좋은 게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게임을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굉장히 완성도 높게 만들고 있는 개발진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끝까지 지치지 않고 열심히 완성도 있게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이런 게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좀 가장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